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곤충학 필기 689페이지에 있는 급성살서제의 종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살서제와 급성살서제 구분하라는 문제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만성살서제는 푸마린, 와파린 그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나머지 것들은 다 급성살서제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와파린, 푸마린은 살짝 비슷한 성질일 것 같죠. 어미가 같으니까. 해파린이라고 있죠.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것과 거의 비슷한 성분들입니다. 다 무슨 파린으로 끝나잖아요. 와파린, 푸마린, 해파린. 그 우리 혈액검사하러 건강검진하러 병원 가서 임상정형외과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할 적에 주사바늘 꽂고서는 거기다가 고무 뚜껑이 달려있는 테스트튜브를 딱 꼽으면 피가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 진공이 걸려있는 진공튜브거든요. 그 진공튜브에 혈액이 쭉 빨려 들어가면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서는 꼽아놓잖아요. 렉에다가. 그게 헤파린 튜브, 진공이 걸려있는 헤파린 튜브라 그래요. 진공이 걸려있어가지고 백큐테이너라고도 하는데 안에 항응혈 물질이 처리되어 있는 시험관이죠. 그러니까 흔들어서 놔둬도 우리 혈액이 바로 응고가 되지 않고 그걸 이제 원심 분리해가지고 뭐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질이나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푸마린과 와파린도 거의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 그래서 뇌출혈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비진혈 같은 걸로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 색깔은 빨간색이나 이런 걸로 경고를 주지만 별다른 기피성은 없어서 쥐가 잘 먹고 서서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급성살서제는 이제 먹고 바로 죽는 겁니다. 알파 클로라로스가 있고 안투가 있고 앞에 있었죠. 그 다음에 아비산이 있습니다. 알세니우스 옥사이드인데 아비산은 알세닉 비소죠. 비소. 이 비소산이 우리 알고 있는 그 왕의 독약 비상입니다. 비상. 왕이 막 사약을 내리고 하는 그 왕의 독약이 비상이라고 하는 극약이잖아요. 그게 비소산이거든요. 그게 아비산, 알세니우스 옥사이드 이거. 그러니까 맹독성 독약을 먹이는 거죠. 칼시페롤, 소듐 플로라시테트 1080. 1080까지가 약 이름이에요. 소듐 플로라시테트 1080. 그다음에 바코, 인화아연, 고파사이드, 노르모이드, 레드스킬. 거기서 레드스킬하고 고파사이드, 인화아연, 아비산, 안투. 아, 그 다음에 소듐 플로라시테트 1080까지. 요게 출제가 많이 됐었던 메이저급 급성살서제들. 다시